你要买什么여러분반갑습니다자기초중과가칸시간인데요저는김혜림이고요오늘도학원님과더불어서우리힘차게기초중과가칸시작해보도록하죠자동学们大家好大家好네잘지내셨죠、네、자우리지난시간까지우리가돈에관한것들까지이렇게표현을해봤어요、네、그래서우리가많은구문들을익혔는데자오늘은우리가거기에더좀더추가해서보태서조동사를활용해서우리가표현하는법익혀보도록하겠습니다자오늘의핵심포인트들어가겠습니다오늘의포인트칸칸조동사요니요말什么네여러분지난시간에배웠던거기억나세요 yeah. 네자오늘우리가조동사요한다고그랬잖아요 yeah. 근데우리지난시간에요로배웠어요 yeah. 자어떤의미로배웠죠요구하다원하다필요하다그래서나이거이거주세요무엇을원하십니까이런표현에서배워봤지않습니까、네、우리지난시간에배웠던거다시한번확인해보도록하죠、네、이공오십이块你要什么我要一杯咖啡和两块饼干一共五十一块给你一百块钱找你四十九块자여러분기억잘나시죠 네, 네그럼제가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유엔、네、동学、네、你要什么아我要一杯咖啡和两块饼干네어잘하셨습니다 네, 네다외우셨네요 네자그러면 金同学你喜欢喝咖啡吗我不喜欢咖啡我不喜欢咖啡해도되고我不喜欢喝咖啡다들어가도좋죠、네、그렇죠커피마시는거좋아하지않아요가능합니다자그러면몽동学、네、우리중국어로작문하나해주세요、네、자합계3천원입니다합계3000원아이공3000块钱이공3000块钱잘하셨습니다、네、자그러면션동学、네、자여기5000원있어요5000원이에요给你5000块아5000块钱块钱네给你5000块또는给你5000块钱다됩니다자그러면준동学、네、그럼2000원거슬러드리지요找你2000块오케이잘하셨는데找你找找找你2000块找你2000块잘하셨어요 예자지난시간배웠던거예이렇게복습해보도록하고요자오늘똑같이야오를갖고우리가공부를해나갈텐데지난시간에는야오가본동사로쓰였잖아요그런데이것이조동사로쓰일때뭐뭐하려고한다라는의미를갖고있거든요자요거머리에생각하시면서염두에두시면서우리오늘의회화내용들어보시도록하겠습니다今天的绘画我要买衣服星期六上班吗星期六不上班这个星期六你要做什么我要买点东西你要买什么我要买衣服자보세요여기서星期六나왔죠 네, 네, 네星期六가뭐예요토요일예월요일은뭐라고그랬죠星期一화요일은星期二수요일星期三목요일星期四금요일星期五자토요일은星期六고요그러면은일요일은뭐였죠星期天네星期天했었지않습니까잘하셨는데요자오늘내용이렇게들어보시니까星期六들렸는데근데나머지것들은조금생소한것들도있었고그렇죠、네네、우리단어먼저확인하는시간、네、갖도록하겠습니다자오늘의단어입니다따라하시죠上班上班上班上班这个这个这个这个要要要要买
买点儿东西衣服。자보세요上班알고계시는단어죠네上班출근하다라는거죠자그럼퇴근하다뭐였죠下班네下班이렇게됩니다잘하셨어요자这个우리처음부터지시대명사这个배웠잖아요、네네、그런데这个지시대사고그라고하는양사와결합이돼서이것이라는것을의미하죠这个근데우리가본문에서는이것이요일과결합이돼서요금주란뜻을나타내요이번주그러니까이것이아니라이번주예 이번주이런의미로사용이되고있습니다자그다음에요하면은조동사로서뭐하려고한다어떤사람의의지를나타낼수가있어요요그다음에마이그러면은여러분이것도배웠어요、네、아주처음에마이마이우리가성조를처음들어가면서마이사다마이팔다인데마이마이이렇게재성으로하지않고마이마이이렇게하면장사하다라는 、네、의미가된다、네、설명들으셨죠、네、그중에마이사다라는뜻입니다자그러면뭐뭐하려고한다결합시켜서사려고한다그럼어떻게돼요요요난사려고합니다워요마이이렇게문장을만들면되겠죠그다음에디알디알이라고하는것은좀조금의의미를갖고있어요그래서뭘좀하려고한다뭐물건좀사려고한다잠좀자려고한다이럴때이디알이걸쓸수가있어요그다음에똥시라고하는것은물건이란뜻이에요물건그래서물건을산다그럼어떻게되죠마이똥시하면돼요물건을사려고한다그럼어떻게되죠요마이똥시하면되는거죠이렇게하면되죠그다음에이포는옷이에요옷예그다음에이허라고하는것은뭐뭐한이후에란뜻이에요、네、자그러면출근한이후에그럼어떻게될까요下班以后그렇죠그럼퇴근한이후에그러면下班以后그렇죠그러면수업이끝난이후에그러면下课以后그렇죠下课以后이렇게만들면됩니다자이렇게하면은또어떻게해야되는거예요그러면이젠인데이허그앞전자를써서이젠쓰면돼요예예이허이젠상课以前이렇게되면수업하기전에이렇게되는거죠、네、굉장히많은거를알려고하시죠 예, 예자그러면이제이단어를우리가염두에두면서세부적으로살펴보는시간갖도록하죠、네星期六上班吗？星期六不上班。这个星期六你要做什么？我要买点东西。자여기서질문이星期六上班吗？이렇게물어봤지않습니까？그럼뭐예요？토요일에출근하나요？星期六不上班。토요일엔출근안합니다。이렇게대답하고있어요。그럼제가질문을드릴게요。申同学。네。你星期六上班吗？啊、我星期六不上班。그렇죠不上班그렇죠、네、출근하지않습니다이렇게되는、네、거죠예잘하셨고요여기서这个星期六이렇게나왔지않습니까、네、这个、네、그래서、네、이这个가앞에서우리가이것이라고배웠었는데여기서는星期하고결합이돼서금주이번 주, 이번주이렇게되는거예요그러니까这个星期六이렇게되면이번주토요일이렇게되는거겠죠그럼지난주는어떻게되나요아지난주궁금하시죠、네、지난주자보면여기서구조가어떻게돼있어요这다음에끄가들어가있고、네、星期가붙었지않습니까、네네、그런데여기서끄는생략이가능해요그러니까这个星期六이것도되고요这星期六이것도돼요这星期这个星期다됩니다、네、자그러면지난주를물어보셨는데、네、자지난주우리가오전을뭐라고그랬죠샹오후는샤오예앞쪽에있는데샹을붙였죠、네、뒤쪽에있는데샤를붙였죠、네、지난주는샹만붙이면돼요샹거싱치이렇게되죠따라하시죠샹거싱치샹거싱치샹거싱치샹거싱치자그러면어떻게될까요다음주는下个그렇게되는거예요다같이下个星期下个星期下个星期下个星期上个星期下个星期가운데这个星期이렇게되는거지네그러면은또이게궁금해지지난주지지난주어어우리도지지난주잖아요그래서중국어로도上上个星期그러면그러면다다음주는뭐라그럴까요下下그렇죠네자그럼우리순서대로배열해봅시다자일단은지지난주가먼저나와야되죠어떻게돼요上上个星期지난주上个星期이번주
下个星期 다음주 下个星期 다다음주 下个星期 이렇게 되죠. 下个星期 신나셨어요. 下个가 아니고 요즘에 보면 학생들 보면은 왜 그 이 노는 토요일이라 그래서 격주로 예 격주로 학교를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上个星期六上课吗?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지난주 토요일날 수업했었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这个星期上学吗?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예. 여기까지 됐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주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이 '要'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개인의 의지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나 뭐뭐 하려고 한다. 우리가 여기서 배웠지 않습니까? 我要뭐뭐뭐뭐 한다. 그러면 안 할래, 하지 않을래 이렇게 부정을 하려면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거기도 부부채 그렇죠. 뭐야? 네, 뭐야? 자, 나 커피 마실래? 그럼 어떻게 돼요? 我要喝咖啡 이렇게 되죠. 커피 안 마실래 하려면 我要喝咖啡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我要喝咖啡 부정은 我不要喝咖啡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디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지 않습니까? 디알, 네. 디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약간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我要买点东西라고 하는 본문이 나왔죠. 我要 뭐 하려고 한다. 买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 뒤에 붙었어요. 디알 조금이란 부사가 어디서 동사를 수식하냐 하면 이 동사 뒷부분에서 수식을 하고 있어요. 买点东西 나 물건 좀 사려고 그래요. 그냥 나 물건 사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我要买东西 하면 되는데 조금